저희가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치료가 많이 되는 또 우리가 또 진단이 많이 되는 대표적인 뇌종양이 뇌하수체 네. 선종입니다. 이 뇌 아래쪽에 이 작은 구조물 있죠. 여기서 네. 이 뇌하수체라는 곳인데 이 부위에서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이 뇌하수체는 위치가 보면 이 시신경 여기 지금 노랗게 보이는 오른쪽 화면에서 노랗게 보이는 곳이 시신경이거든요. 이 시신경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신경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네. 앞에 방금 설명드릴 때 호르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양이 생겨서 큰 덩어리가 생기면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기능성 선종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선종. 예, 어떤 특정 기능을 많이 발휘한다 해서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 관련 없이 호르몬은 많이 생산하지 않는 덩어리가 크게 자라게 되면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신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이 네. 시신경을 꽉 눌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네,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때는 기능성 선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호르몬이랑 상관없이 종양 자체가 커져서 뇌를 압박할 때는 비기능성 선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 두 종양들이요. 예예. 이 종양을 앓고 있는 분들께 나타나는 증상이 각기 다른가요? 예. 먼저 비기능성 선종부터 말씀드리면 뇌하수체가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기관이긴 하지만 호르몬 관련 없는 종양이 크게 자라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흔히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종양이 크기가 작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종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기능성 선종에서 종양이 이렇게 커질 때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력을 시신경이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 특히 시야 장애가 옵니다. 시야라는 눌려가지고요. 건 예, 네네. 시야 장애라는 거는 그 우리가 가운데 말고 양쪽 옆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먼저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양이 높이 자라 가지고 우리 뇌에서 지나가는 물길이 지나가는 길까지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두통뿐만 아니라 보행장애, 심한 경우는 의식이 처져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질환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뇌종양 진단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예. 네. 그 뇌하수체 선종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는 시야장애라고 합니다. 시야장애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앞에 보고 있으면 네. 측면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네. 이 옆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 받게 됩니다. 정말 딱 앞에만 보이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측두반맹이라고 하는데 측 네. 옆머리 쪽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뇌종양 너무 이렇게 겁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신경외과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종양이 커져서 발생한 비기능성 선종을 알아봤고요. 그럼 정말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성 선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능성 선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호르몬 관련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그 어릴 때부터 이 병이 있으면 굉장히 키가 크죠. 특히 운동선수 중에 키가 큰 선수들 중에 이제 뇌하수체 선종, 그래서 뭐 뇌종양이 있어서 치료를 했다, 수술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과거에 가끔 나오고 했는데요. 네. 그런 게 이제 키가 클 수 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키가 다 자란 이후에 이제 이 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손이나 발이 굉장히 굵어지는 말단 비대증이라는 현상이 오고 또 턱이 좀 길어진다든지 얼굴이 좀 억세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호르몬이 그 유즙 분비 호르몬입니다. 여자분들이 출산 후에 아기를 낳고 나서 모유를 수유할 때 모유가 나오게 하는 이제 호르몬인데 네. 출산 후가 아닌데도 유즙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슴에서 이제 모유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유즙 분비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이제 뭐 20대 아가씨들이 네. 이제 젊은 분들이 생리를 한참 동안 안 하셔서 검사를 하다가 이 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뭐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산부인과를 많이 방문하셔서 호르몬 검사를 하시고 진단이 잘 되는데 젊은 분들은 산부인과 가는 것을 꺼려하세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여자분들 자궁이 좋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세요. 뭐 네. 따뜻하게 한다는 이제 찜질도 하시고 뜸도 하시고 네. 민간요법을 많이 하시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무월경 상태로 보통 1년 이상 네. 경과한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말씀은 젊은 여성에게도 지금 많이 발생한다는 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음으로 좀 빈도수가 높은 뇌종양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 뇌하수체 선종만큼이나 이제 환자도 많고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이제 수술이 많이 되는 병이 뇌수막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뇌수막염 주사를 예. 아주 어렸을 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뇌수막염이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예, 이제 우리 뇌를 둘러싸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막이 뇌수막입니다. 이게 뇌수막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감염돼서 오는 병이 염증성 질환이 뇌수막염이고요. 네. 뇌수막종이라는 병은 뇌를 둘러싸는 이 뇌수막에서 덩어리가 종양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 피부에서도 뭐 이제 덩어리가 뭐 사마귀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뇌수막에서 종양이 발생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뇌수막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뇌수막종은 머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뇌하수체 선종은 뇌바닥에서 뇌하수체 자리에서만 생기는데 그렇죠. 뇌수막종은 머리 전체를 둘러싸니까 이 뇌수막종은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인들이 물을 때 혹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앞머리에 있습니까? 옆머리에 있습니까? 뭐 뒷머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네. 실제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할 거 없이 머리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이 뇌수막종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종양은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했잖아요. 뇌하수체 선종도 치료가 잘 되는 것처럼 뇌수막종도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아주 일부에서 악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양성이라서 치료가 잘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하얀 덩어리 있죠. 네네. 이 하얀 덩어리가 뇌수막종입니다. 아. 뇌수막종이 생기면 뇌를 꽉 눌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수막에서 생겨서 뇌 안쪽으로까지 예. 그러니까 뇌를 눌린 둘러싸는 거군요. 바깥쪽에서 자라서 뇌 네. 안쪽으로 자라들어오면서 뇌를 꽉 눌리고 있죠. 네네. 뇌수막종은 또 특이하게 그 전이성 뇌종양에서도 이런 부종이 많이 오는데 지금 왼쪽 사진 보면 네. 이 종양 있는 위치와 이제 주변으로 해서 허연 덩어리가 하얗게 뭔가 변성이 와 있죠. 네. 그리고 뇌가 뭔가 뒤틀려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뇌부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수막종이 있을 때는 뇌부종이 반드시 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네. 뇌수막종 환자분들은 이 부종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종과 뇌종양 자체가 이 뇌를 꽉 압박하고 뇌를 변성을 줘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타나는 증상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많은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네. 이제 그 자리 자체에 오는 이제 압박 증상 외에도 그 인격 변화, 성격 변화, 그다음에 네. 이상 행동증.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 갑자기 뭐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 정말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 하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증상이군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료 화면 보시면 지금 뇌수막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이 부위가 이제 우리 운동신경 영역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네요. 예, 예, 운동신경 영역이 되는데 운동신경 영역에서 뇌를 눌리게 되기 때문에 네. 종양이 있는 반대쪽에 반신마비 형태로 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혹시 뇌졸중이 아닌가. 그래서 운동 기능에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반신마비가 생겨 뇌졸중이라 생각하고 요즘은 이제 바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과거에는 네. 그냥 뭐 침만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 때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사진 보면 아까 뇌하수체 종양 있을 때와 좀 비슷하게 위치가 뇌바닥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 있죠. 네, 네. 시신경 아래쪽에서 뇌바닥에 있는 뇌수막에서 종양이 자란 겁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이 나빠지죠. 눈에 문제가 예, 오는 거군요. 이분은 병원에 오실 때 노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한쪽 눈만 나쁘신데도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거니 하고 한 5년 정도 시력이 나빠진 상태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거의 실명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로 종양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시력이 너무 오래 방치돼 있어서 지금 이제 빛을 느끼는 정도, 그다음에 눈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정도는 느끼시지만 네네. 시력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치료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손에 쪽에 네. 종양이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뇌간, 숨골이라고 하는 뇌간이 약간 눌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손에도 좀 눌려집니다. 압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증, 손에가 압박이 되면 어지러움증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손에 쪽에서 눌려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안면신경, 청신경 이런 것들이 마비가 오게 되면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이제 와사풍이라고 하죠.
입이 이제 뭐 돌아갔다 네, 이렇게 하는 고환화사 같은 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제일 왼쪽 화면에 그 종양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죠. 네. 이 보시면 뇌조직이 사실은 이게 압박돼서 눌려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여기 뇌가 종양으로 다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수술로 떼어냈습니다. 제가 수술로 떼어내고 나서 수술 3개월째 보면 뇌조직이 다 펴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펴지기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또 완전히 네. 다 안 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째 이만큼 펴지고요. 수술 후 1년째 찍은 오른쪽 사진 보시면 내가 완전히 다 펴져서 정상적으로 되시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완전한 회복이 돼서 이제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뇌기관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군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한 병사가 두통을 호소해서 그냥 두통약만 먹었는데 사실 뇌종양을 앓고 있었죠.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좀 신경계통에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머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그때마다 MRI를 찍거나 CT를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또 선생님들마다 또 의견이 좀 틀리긴 합니다. 네. 머리가 없던 두통이 생겨서 네. 새로운 두통이 생겼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 특히 뭐 머리가 아플 때 오심이라는 것은 이제 속이 메스꺼운 네,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구토가 동반될 때 일단 찍어봐야 되고요. 뭐 두통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신마비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왔다든지 청력 저하, 안면마비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양들 관련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거네요. 예.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 그냥 치매라고 한참 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더니 네. 이런 종양이 발견돼서 치료하셔서 아. 예, 정상적으로 또 회복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보일 때,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말단 비대증. 그다음에 제일 병원에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늘 머리가 아픈데 괜찮으냐? 네, 편두통 닳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편두통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두통이 많으신데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 가까운 친척분 중에 머리가 1년 이상 계속 아프시고 너무 아파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머리 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요. 머리 MRI 촬영을 포함한 이제 전체 검사를 하고 제가 머리가 깨끗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이후로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프셨대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두통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두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신경성 두통이라고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분들은 그때 뭐 자주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간혹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양성 뇌종양 서서히 자라거든요. 빠르게 자라지 않아서 만성적인 두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한결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이 뇌종양도 정말 이제는 극복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예, 뇌종양이라는 병은 치료가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제 잘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뇌종양 치료가 될까 하는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자료하면 네. 수술해서 뇌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된 좋은 경우 치료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인 치료 받으시면 다 회복이 되시고 일부 악성 뇌종양도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약해드리면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최근에 없던 두통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그 신경학적 증상이 새로이 나타날 때 반신마비라든지 청력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력 이상 그리고 뭐 호르몬 관련된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물론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고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뇌종양은 초기에 진단되면 훨씬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최선이고요. 안타깝게도 뇌종양은 다른 병들에 비해서 뭐 위험 인자가 그렇게 밝혀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인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권유되고 있습니다.